한때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대중과 멀어지게 된 데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? 남자답게 사는 법 하면서 매니저와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거의 2년간 계속 청산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와중에서 또 심리적인 갈등도 커가지고 결국엔 헤어지고 그래서 또 주위에서 그럼 네가 직접 한번 제작해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노래를 스스로 제작을 했죠. 그런데 그게 IMF가 와가지고 레코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. 그래서 홍보도 못하고 접을 수밖에 없고 또 빚은 빚대로 다 갚아야 되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.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은 그의 삶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.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그냥 급전직하 떨어진 기분이었죠. 네. 그러니까 뭐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죠. 네. 내가 이러려고 이걸 이렇게 했나 이런 자괴감이 너무 커가지고 해만 지면은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.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빚을 갚으려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.